내일 수강했을 비트랑 푸셔 멸균하고 올게요. 지금 이렇게 세팅을 다 해뒀고요. 제가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커피는 그냥 얼음만 넣어주셨어요. 그래서 이따가 물만 타면 되고 간식으로는 커피콩빵 그리고 여기 수강자료 준비해뒀고 옆에는 이제 오늘 사용할 제품들 소독해놓은 거 이렇게 꺼내놨어요. 이렇게 개별 멸균한 거 준비해뒀습니다. 그럼 오늘도 수강 잘하고 올게요. 이제 이론 끝나고 실습을 하던 중간이었고요. 지금 이제 간식 타임이에요. 거의 1시간 40, 1시 40분 정도. 간식을 먹고 이어서 시작해 볼 거예요. 수강은 이렇게 끝났습니다. 현재 시간은 5시 34분, 35분이 됐고요. 이렇게 오늘 제가 모델했던 손입니다. 제 손이 되게 어려운 편인데도 떨지 않고 잘 하셨어요.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드디어 박람회 때 받은 제품을 뜯어볼 시간이 왔습니다. 요거 뜯어보고 밑에 택배 하나 와있거든요. 요거 언박싱까지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치유, 이 퍼스널 컬러 차트판이거든요. 이렇게 판에 스프링 브라이트 써져 있고요. 그 다음 판은 이렇게 스프링 라이트, 어텀 뮤트, 어텀 다크, 윈터 브라이트, 썸머 라이트, 썸머 뮤트, 윈터 다크 이렇게 있는데요. 요거를 이제 얼굴에 이렇게 어이구야 이렇게 대고 나의 퍼스널 컬러를 알 수 있는 그런 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네일 컬러 고를 때 이렇게 피부 위에다가 얹고 이렇게 고르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되게 작았어요. 명암 크기보다 조금 큰 사이즈였는데 저는 요거 이따가 저의 퍼스널 컬러를 다시 찾아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은 마요 글래스 탑젤이랑 좀비 탑젤이에요. 그 다음 제품은 비블라의 신상 컬러이고요. 코테라조 컬렉션인 코티지 코어예요. 이거 다 언박싱 한 다음에 발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
진비에서 챙겨주신 쿨리어 클리어 젤이고요. 점도는 소프트랑 띡 버전이 있습니다. 병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고요. 바로 점도 볼게요. 마침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서 잘 보일 것 같아요. 자, 요런. 요게 지금 띡 버전이에요. 소프트는 이렇게 핑크예요. 요런. 진짜 붉은 느낌이야. 너무 좋다, 이거. 요런 제형입니다. 그리고 신컬러도 같이 챙겨주셨는데요. 신컬러는 햇살 가득한 봄의 향기를 담은 아이비 해피 롤링 컬렉션이에요. 요것도 이따 한 번에 발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파츠는 투웨이 유리알 홈마이카 파츠인데요. 이게 파츠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 스왑 프레임에 넣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모양은 하트, 물방울, 에메랄드 컷 세 가지이고요.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각의 비침이 예쁜 클리어 라인이랑 은은한 반짝임이 매력적인 펄 라인, 이렇게 두 라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. 두 번째 신상 파츠는 촉촉 틴트 튤립 파츠예요. 세 번째 파츠는 이렇게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반짝반짝한 스윗 캔디 베어 파츠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파츠인 요 꽃 파츠는 봄 컬러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체리 블라썸 파츠예요.
이번에는 완전 늦은 이달의 아트를 만들어야 해요. 왜냐면 벌써 3월달이 지났기 때문이죠. 오늘은 이 젤앤젤 물들다 시리즈로 아트를 시작해볼게요. 물들다 컬러는 이렇게 있어요. 노란색으로 먼저 시작할게요. 일단 중간 점검이에요. 이렇게 했고 노란색으로 한 번 더 레이어드 한 다음에 6번 컬러로 이제 중심을 좀 표현해 볼게요. 이러니까 엄청 화사해진 느낌이에요. 이거 마를 동안 딴 것부터 해볼게요. 그 다음 사용할 컬러는 젤라또예요. 오늘 오버레이는 쿨리어 젤 소프트 버전 사용해 볼게요. 오늘은 키키 젤 클리어 색상으로 파츠 고정을 해볼게요. 완전 소량을 떠줬고요. 이렇게 빈 공간에 올렸고요. 오늘 붙일 파츠는 이 캔디스톤 나비 파츠 이거 붙여볼게요. 이렇게 나비를 붙이고 옆에다가 진주랑 스터드로 포인트를 주었어요. 큐어할게요. 그리고 젤라또 발랐던 컬러 위에는 튤립 파츠를 붙여줄까 해요. 저는 이렇게 노란색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노란색으로 붙여볼게요. 짠! 이렇게 첫 번째 아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. 이 노란색 컬러 젤은 원래는 이런 블루베리 컬러, 맨 끝에 있는 이런 블루베리 컬러로 진한 포인트를 주려고 했었거든요. 그러면 좀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었는데 뭔가 이 꽃, 물들다에 사용한 이 꽃 색상이 살짝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통일로 해봤어요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고요. 이 노란색 컬러 위에는 짜잔! 토핑 글리터 햇빛 샤방을 한번 얇게 원콧을 해서 조금 더 반짝일 수 있도록 완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아트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. 이어서 이달의 아트 소개해드릴게요. 짜잔! 3월달은 좀 더 러블리 샤방샤방한 봄 느낌을 가득 담아봤어요. 첫 번째 아트는 물들다로 잉크 네일을 해봤는데요. 시멘트 젤과 순백젤을 이용해서 뉘앙스 느낌이 나게끔 완성을 했습니다. 두 번째 아트도 물들다로 플라워 네일을 해봤는데요. 봄에 맞게 화사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캔디스톤 파츠들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. 세 번째 아트는 젤라또 컬렉션으로 마블을 하고 시멘트 젤로 질감을 표현해서 완성했어요. 봄 느낌은 내면서 유니크함을 찾는다면 이 디자인도 추천드려요. 네 번째 아트도 봄에 맞는 생화 네일인데요. 메이크앤 생화 스티커와 생화를 이용해서 완성해봤어요. 샤방샤방 토핑 글리터와도 잘 어울리니 올봄 생화 네일로 꼭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.